오늘 억대 매출의 비밀을 찾으러 간 것은 대전 광역시요. 대전이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뤄도 모자랄 바네. 어째선지 조용한 주택가를 찾은 이 PD 잘못 온 거 아니오? 46년 전통 음식점이 있는데 완전 대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음식 보시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말만 하면 모든 음식이 다 나옵니다. 음식이 좋으신가 보다. 이 집의 내공은 이미 동네에선 유명하다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한식, 일식, 중식에 디저트까지 모두 섭렵했다는 주인장. 오, 요리 좋아. 상다리 휘어지도록 끝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요리 보레이드. 그렇다면 대박집의 정체는 바로 뷔페인가요? 실장 뷔페, 수백만 원짜리? 고급 일식집에서나 아, 불법한 초밥에서부터 아, 좋아. 마블링이 아, 살아있는 최상급 한우. 불고기네, 이거. 크기별 품종들로 모아둔 아, 제철 과일까지. 과일 좋아. 여기 최고급 맛집이 있다는 거 같거든요? 200 정도 되네, 200. 200이요? 아, 이게 한 상이에요? 네, 이거 지금 거네. 한 상이 한 200대, 200. 너무 이렇게 바가지, 바가지. 부담 갖지 말고 잡숴봐요. 아, 많이 잡숴봐요. 잡숴봐요. 네, 부담 갖지 말고. 200만 원짜리. 네, 잘 먹겠습니다. 야. 잠시만요. 이거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어디 된 거요? 이게 안 떨어지는데요? 모양이야, 뭐. 와, 이거 진짜 같다, 아, 근데. 그렇지. 이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모형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이건. 모형. 가짜 음식 모형 만드는 45년 경력, 그 연매출 3억 되는 김영설이에요. 연매출 3억.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음식 모형을 만드는 김영설 사장님. 음식 모형으로 연매출 3억 원을 올리는 비결. 지금 잡힌 우설에서 확인해 보시지요. 자, 우리 강승화 아나운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음식 복사기가 어디 숨었나 싶을 정도인데 연매출 3억 원의 비법 첫 번째 진짜 같은 가짜 싱크로율 99%를 자랑하는 모형 음식. 와, 이거...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이라는데요. 진짜 같다 이거. 우리나라의 불비의 모는 저기 영광 아니 영광. 굴비. 아, 이런 쉽게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말려놓은 거 아니에요? 참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에 부위별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와, 13가지, 부위별로. 13가지. 고급 잔치집 처리가라 모든 부위를 다 구비한 후에 작업실. 이거 며칠 전에 PD님 이거 봤죠? 어, 토마호크. 네. 이게 바로 그 모형이에요, 모형. 우와, 똑같다. 되게 똑같네요. 진짜. 네, 이거 좀 얼마 전에 나왔어요. 크기, 불문, 모양, 불문, 전국 사내 진미 종출동. 신봤다. 이렇게 산산 만드는 거예요. 신기가 아니고 모형 만드는 거예요. 모형.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년 된 거예요. 이건. 이건 20년 된 거래요. 땅에 심어놓으면 진짜 힘들겠네. 한 2천 가지라고 하면 40년이면 몇십만 개 되겠지, 몇십만 개. 먹지 못하고 간을 못 보는 뿐이지. 그것만 보게끔 해주는 게 저희들 일이에요. 그가 소개할 첫 번째 모형 음식은 다가올 여름철의 대표 보양식 삼계탕. 가만 있어봐라, 과정을 보여주신다더니 그가 가져온 건 이거 설마 실물 닭인가요? 모형을 만드는데 실물 재료가 왜 필요한 거지요? 요거는 뭐 약품 처리하나? 실물하고 똑같이. 연매출 3억 원의 비법 두 번째, 실물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3D 입체 모형. 어? 3D? 이게 이제 우리 모형 내에서 가장 중요한 실리콘. 아, 실리콘? 실리콘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액체잖아요. 이렇게 흐르잖아요, 지금은. 정화제. 모형 제작 과정 1단계. 실물과 똑같은 크기와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실물 음식 재료에 실리콘을 부어주는 과정입니다. 아, 저렇게. 이 상태로 하루 정도 굳혀주고 나면. 네. 인제 된 거예요, 인제 다 돼요. 닭은 빼고. 다음으로 실물 재료를 본뜬 들에 직접 개발한 합성 수지 용액을 부어주고요. 아, 저렇게. 삼계탕 닭, 여기는 못 먹는 거예요. 아,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계탕 닭이 되는 거예요. 리얼하다, 이거. 최종 단계는 음식 모형에 생명을 불어넣는 채색 작업. 칠수화 물감이라 해서 기름 물감인데 12개 갖고 수백 가지를 이걸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요거는 자동차의 코팅제라고 그러죠, 자동차. 지금 그 아세톤보다 그 더 빨리 날려는 거 하고. 같은 달기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색은 천차만별. 아홉 차례 걸친 재색 과정을 두 차례로 줄인 것도 수십 년간 쌓은 그만의 노하우라고 하네요. 진짜 닭 같아. 삼계탕에 빠질 수 없는 재료인 인삼과 은행도 제작 완료.
같은 식으로. 뽀얀 국물 부어 감칠맛 살려주면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형 삼계탕 완성. 야. 먹지만 못하고 냄새만 안 나서 그렇지 실제 요리하면 똑같아요. 네. 그러면 요리사시네요? 요리사라고 가짜 요리사지 가짜 요리사. 여기서 끝이 아니요. 밑반찬 김치가 빠질 수 없겠지요. 근데 김치를 만드신다더니 어째 실리콘 틀에 부치를 한대요. 김치 설마 진짜 배추 만들려고? 만들으려고 그래. 네. 한 20분? 20분 정도 있어야 아, 진짜 배추 만들어서 진짜 묻히나 봐요. 이 온도는 170도.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 오래 가요. 100도도 해봤고 250도도 해보고 300도도 해봤죠. 근데 그 온도가 170도가 제일 정확하더라고. 온도 조절이 관건. 프로와 아마추어의 내공은 여기서 결정된다는데요. 밭에서 갔다 온 듯한 비주얼의 배추잎이 누가. 연매출 3억원의 비법 세 번째 모형도 요리다. 아 이렇게. 진짜 요리 잘하시네. 요리하시네. 고춧가루. 이것도 모형이에요. 실물 아니에요. 이건 마늘 다진 거. 이거는 이제 깨는 우리가 진짜 써요. 깨는. 깨는 어쩔 수 없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고춧가루 좀 넣고 이렇게. 실제 김치를 담그는 것 이상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데요. 음식은 역시 손맛이지요. 우와 진짜 같아 이거. 그냥 바로 어쩐지 김치가 실감 나더라. 자 왼쪽 우와. 오른쪽 젓가락질을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인데요. 진짜 말 안 해줄 모르겠다. 부품 하나하나 뽑을 때는 힘드는데 이게 완성 딱 해놓고 나면 뿌듯하죠. 작업이 끝나갈 때쯤 등장한 의문의 여인. 아이고, 의사님 왜 왔어 또? 아니, 김치를 이렇게 했으면 뒷 마무리도 깨끗이 네. 해봐야지. 근데 꼭 다 먹으니까 와서 또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했는데 뭘 또 잘 했고 있구만. 뭘 아, 근데 하시는 건 잘 하신다고. 의사도 맞아. 아, 여기 이사님이면서 또 저희 집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시는 건 잘 하셔요. 근데 뒤에 뒷마무리가 항상 보면은 안 돼서 우리는 저희는 이렇게 자주 싸워요. 그럼 안 돼요. 예. 매워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워 보는 게 아니라 니는 김치 위에다가 물 같은 걸 발라놓으니까 이게 안 좋다고. 아니. 언제나 마무리는 디테일 담당인 아내의 모. 10년 넘게 실과 마늘처럼 호흡을 맞춘 부부인데요. 모양만 잘 만드는 게 아니면 진짜 잘해요. 어때요? 음식 진짜 맛있게 잘하셔요. 아니 고맙습니다 여보. 앞으로도 더 잘해주세요. 아, 예, 예, 그래 잘해줄게요. 네. 그렇다면 영설 씨가 고형 음식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살 때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 취직을 했는데 구두회사 사장이 일본을 왔다 갔다 하셨대요. 사장님께서 너 김영설이야 쬐깨는 어린데도 너 일본에 가서 이거 한번 배우면 어떡하냐. 10배인가 뭐 15배 준대요. 아이고 그거 받고 얼른 가야지. 처음엔 이 모형을 배우러 간 게 아니고 이제 돈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돈을 벌어서 시골에 엄마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니까. 영설 씨의 굽은 손가락에 고스란히 남은 지난 46년의 세월. 한때 화재와 부도로 절망에 빠졌던 그를 다시 일으켜준 것이 역시 음식 모형이었다는데요. 얼마나 그 서러움을 방해됐는지 몰라요. 뭐 모형은 나의 전부죠. 나의 전부고 나의 희망이지 희망. 내가 살아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게 이 모형이에요. 나의 모든 거를 여기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인데 이게 46년 전 첫 제가 만든 작품. 아 처음 찍힌 거. 와 초밥이다. 그리고 황금 묻어도 뭐 돈을 바꿀 수 없는 작품이죠. 작품 천만 원에 1억을 주도 안 팔아요. 그날 오후 양손 가득 모형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공. 오늘은 모형 납품이 있는 날인데요. 형님 고기 갖고 왔어요. 아유 이제 가지고 왔어요. 아, 고기는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아주 확실합니다 이거. 아 그래서 네. 아 고맙습니다. 에이.
이 초대형 고기 모형은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간판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데요. 요구가 팍팍 땡기면 멸치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진짜 참외 사이. 감쪽같이 섞인 가짜 참외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 못 찾습니다, 이거. 못 찾아요. 진짜 모르겠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배우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맛있는지한테 맛있게 생겼네. 가짜야. 달콤한 냄새가. 아, 이거 달콤 냄새요? 금방 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꼭지 보니까. 삼겹참외 같은데요? 삼겹참외 같아요? 굽는데도 삼겹참외가 달고 맛있거든요. 비슷한가 봐. 진짜 잘생겼네. 그죠? 이거 봐요. 그죠? 네. 네. 아, 싱싱해 보이네요. 싱싱해 보이죠? 연기하시는 거 아니죠? 그럼 까먹으면 맛있겠다. 이건 얼마래요? 네. 이거 먹어봐 안 계시고 이건 좀 이제 모두품이에요. 아, 모두품이에요? 가짜래요. 왜 안 놀랐네? 저 좀 사가려고 했는데. 나는 이거 한국에서 된다고 생각하니 외국까지 갔다 오신 것 같아. 한 번. 고맙습니다. 네, 잘 만드셨습니다. 칭찬했다고 100% 만족하면 안 되고 거기서 제가 더 잘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새롭게 모형 제작을 의뢰한 한 부대찌개 전문점. 일하시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모형 때문에 왔습니다. 아, 모형이요. 늘 꼼꼼하게 재료를 확인하는 습관 덕에 음식 사진으로 가득한 그의 사진첩. 어떤 게 들어왔는지 모르시니까 손님분들은 좀 더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푸짐하게 보이겠다. 예,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재료 접수 완료. 그날 저녁. 밀려든 주문 탓에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그의 작업. 주문이 많으시군요. 약. 80만 개, 80만 개. 약? 약이요? 음식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우와, 약을... 음식을 넘어 1cm 크기의 초소형 양 모형까지 제작 중인데요. 모양부터 색깔까지 감쪽 같은 알약 탄생. 야,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고생하시군. 저 촬영도 다 하셨어요. 아, 불안합니다. 이거 불안합니다. 맥주. 아, 맥주를요? 네. 어, 이거 진짜인데?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시원하게.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맥주 아니야? 어, 거품 올라오네. 어, 진짜인데, 이거는? 그럼, 그렇지. 거품을 따로 역시나 부어? 맥주도 모형. 거품을 따로 눈으로만 봐도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야, 가짜야.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래서 촬영도 다 하셨잖아. 진짜 아니야? 감사합니다. 네. 가짜야, 가짜 이거. 잡사요, 이제. 네, 하지만 못 먹었다는 거. 못 먹었어. 예. 무궁무진한 음식 모형의 세계. 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 뒤 매출을 확인해보는 주인공. 뭐의 매출? 여기 지금 한 달 우리 한 매출이에요. 와, 한 달에 5,500. 39만 641원. 엄청나다. 모형 전시관을 하는 게 꿈이에요. 전시관하고 카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뭐 내가 할 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화이팅! 눈으로 먹는 예술작품 모형 음식. 앞으로도 영설 씨의 손에서 탄생할 요리를 기대합니다.